제가 요번에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다이어트,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년 다이어터 초원입니다. 다이어트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섭취해야지 다이어트가 된대요. 너무 맛있는데요? 계속 먹게 돼, 어떡해.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컵에 담아줍니다. 뿌리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 반절까지. 꿀을 많이 넣는다고 다이어트 이거 아니라고 막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당을 충전하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밥이 적죠, 여러분? 이 밥다, 여러분. 제가 막 배고파서 막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저는 식이요법과 식이조절로. 아니 사람들이 되게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이 안 빠졌다, 이게 다이어트냐. 화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저 한 달에 한 5kg? 이게 뭐죠? 설마 이것만 먹으라는 건 아니죠? 아 이것만 먹으면 나 죽는데. 무게를 달아보라고요? 144g 나왔습니다. 이것만 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전 이것만 먹으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되니까. 역시 맛있네요. 다이어트 도전! 다이어트하는 1일차 144g을 빼기 위한 저의 노력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토마토랑 아몬드도 저번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담아가지고 오늘도 방울토마토는 맛있네요. 오늘 10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만 먹어보려고 해요. 짠! 족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다 먹지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다 먹을 건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144g을 빼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먹을게요. 일단 맛있는 부위는 다 이렇게 아니 다 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만 먹을 거예요. 저 원래 다 먹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가득 해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144g 빼기. 자, 저는 이렇게 정거장에 와 있고요. 라라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아, 흥아. 이렇게 하면은 기분도 좋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 자, 여러분, 이렇게 풍경들도 보이시나요? 그래, 응원해주고 있어. 고마워. 여러분, 저의 러닝 메이트를 구합니다. 저랑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오늘도 전 도전합니다. 이야. 롤롤.